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이 국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은 모기와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고 전파력이 높아 국내에서는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밥 안 먹길래 이제 곧바로 전화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고 말했어요. 방역당국은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높이고 전국 한우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407만 마리의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럼피스킨 발병 차단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무렵 충남 홍성의 한 한우 농장을 찾았습니다. 14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이근우 씨. 처음 겪어보는 생소한 질병을 맞닥뜨린 후 지금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최초의 충남 서산으로 시작이 됐던 병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소식에 저희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사실은 이런 질병이 돌 때마다 겁이 나요. 일단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과 또 점점 더 퍼지지 않을까 막 꿈도 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 병이 돌면 사실 살아있는 소를 죽인다는 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럼피스킨 백신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조직에 주사해야만 항체가 제대로 생길 수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수의직 공무원과 같은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140마리를 백신을 받고 하루 만에 다 접종을 하는데 6시간, 5시간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이었고 저도 혼자 하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와이프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옆에서 좀 봐달라고 하면서 접종을 혼자서 다 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일일이 한 농가 한 농가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장의 지금 실태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돼지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데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4년째 양돈 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6% 정도가 홍성군에 있는데 그 양돈 분야만 해서요. 65만 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지에서 위탁돼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바이러스도 많이 들어오고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PD라는 그 설사 바이러스 때문에 잡종들 다 폐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PRRS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는 지금 변형이 심해 갖고 농가들의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는 이제 차량이 여기를 밟으면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이게.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 농장주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비롯해 축사까지 철저히 소독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분 계세요. 두 분이 모든 축종을 다 하다 보니까 힘드시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홍성에는 어떻게 보면은 축산의 메카가 되는 군인데 수의직들이 너무 없어요. 항상 농가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농민들은 가축 방역관들이 왜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제작진은 가축 방역관을 비롯한 수의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서유덕 방역관이 약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방문을 앞두고 챙겨야 할 짐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미 트렁크에도 짐이 한가득입니다. 이건 이제 소독약이고요. 저희 결핵병 발생했던 농가에 재검사 가는 거라 이제 소독 목적으로 이거 하나씩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갈아입을 방역복과 장화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합니다. 지금은 청양의 한우 농가를 방문하는 길인데요.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서는 홍성을 비롯해 보령, 청양의 축산 농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양 쪽에 그 전에 결핵병이 발생한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결핵병 발생한 농가는 이제 저희가 60일에서 90일 사이에 간격을 두고서 이제 재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농가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두 번째 검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축사 앞에서 모두 방역복으로 갈아입는데요. 장화도 갖춰 신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축 방역관들. 이곳에는 90마리의 소들이 있는데요. 검사와 체열을 위해서는 축사 안으로 들어가 직접 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서유덕 씨의 임무는 결핵 진단을 위해 소 꼬리에 주사를 놓는 건데요. 소들이 놀라 움직이면 성인 남성의 힘으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하진 않으세요? 흔들리고 하시죠? 아, 가끔 발로 차요. 네. 뒷발에 차이거나 뿔에 받치기도 다반사. 적은 인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뿔에 한번 받치셨던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내일 가봐야 알아요.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맞은 즉시는 안 아픈데 다음날 멍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일 한번 봐서 소들이 오늘 힘이 세가지고 멍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열을 해가지고 저희 실험실에서 그 감마이터패로 검사를 하는 거를 이제 그 앞에서 체열한 그 혈액으로 그 하는 거고요. 꼬리에 이제 반응 주사 PPD라고 결핵균에 반응하는 단백질 주사를 놔가지고 결핵에 감염된 그 개체면은 그 꼬리에 제가 주사 놓은 곳에 이제 좀 부풀거든요. 그게 일정 그 기준 이상으로 부풀면은 그 개체는 결핵 양성이라고 판정을 하는 그거를 이제 놓는 거예요. 이번엔 홍성의 돼지 농장. 지난 5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검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구제역이 뭐 어떤 거예요? 아, 구제역도 돼지나 소 같은 뭐 우질한테 걸리는 질병인데요. 일단 이것도 럼피스키병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된 전염병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백신으로 컨트롤하고 있어가지고 이 뭐 농가분들 백신을 잘 놓으셨는지 저희가 백신 항체를 확인하러 왔고요. 야외에서 있는 바이러스가 돼지한테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점점 짧은 주기로 발생하고 신종 전염병 또한 계속 발견되는 상황. 방역관들은 오늘도 가축 전염병을 최일선에서 막는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하십니다, 팀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나으셔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그 생각보다 많이 덥네요. 그죠? 아우.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취도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안에 실험실에서 실험까지 다 완료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구제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저희 충남에서만 한 22만 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업무가 너무 많다. 구제역도 지금 해외에서 유입된 전염병이고 지금 최근 럼피스킨병도 이제 유입됐잖아요. 신종 전염병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전염병들 다 책으로만 공부했던 전염병은 저는 지금 현장에 발생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고 지금 어제도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발생을 했어요. 국내.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업무고.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었는데 저희도 어떻게 할 만큼을 했는데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막막하기만 하네요. 예. 가축 방역관들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임상검사를 비롯해 시료 채취와 역학조사, 소독, 점검은 물론 살처분까지 모두 가축 방역관들의 몫입니다. 축사를 다녀온 서유덕 방역관도 실험실에서 혈액 분석 작업을 하는데요. 농가들이 검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기 때문에 분석 작업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상황. 업무 범위도 넓고 비상 상황도 많아 개인 시간을 반납하는 일이 많습니다. 2015, 16 시즌에 이제 저희 도에서 그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441만 수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정도 살처분을 했는데 하루에 잠을 3시간 잤고요. 그때는 그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오셨어요. 예. 주말은 뿐더러 크리스마스 뭐 저에게 돌 뭐 저희 집 이사할 때도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했었거든요. 제가 잠꼬대를 했대요. 전 몰랐는데 자는데 막 야 빨빨 무득해요. 그러니까 그 고병성 AI 걸리면 살처분하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묻었냐고 살처분 다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다 묻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잠꼬대로 제가 자다가 예 묻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를 와이프가 듣고 되게 불쌍해서 이불 덮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일을 하겠다는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선발 예정 인원이 33명인데 그 이거는 충청남도하고 시군 다 합한 겁니다. 그런데 두 명밖에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도르다가는 한 명, 그 당진시에 한 명. 33명을 선발했는데 두 명이 들어온 거는 제 31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이제 세 명이고 내년에는 네 명이 퇴직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충원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가축 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 인원 대비 41.1% 부족하며 충남은 미충원율이 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럼피스킨이라고 해외 악성 전염병 같은 경우 대처하는 인원들이 발생된 데를 들어갔다 오면은 일주일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못 들어가는 사람 빼놓고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발생됐다든가 다시 이제 신고가 들어온 데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는 군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있는데 수의직 공무원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이제 충남 전체에 있는 그런 닭 농가들 AI 검사를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2회씩 진행을 하는데 그 물량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체적으로도 많이 고생을 했고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병이 터지면 그 주말이나 아니면 근무 외 시간에 불려 나와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언제 불시에 불려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고 거의 대부분은 임상 쪽을 생각하고 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비임상 쪽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공무원보다는 이제 기업체, 뭐 연구소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료회사 이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 청년 수의사들은 가축 방역의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수의직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수의사를 처음 했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한 7급으로 들어오면은 한 2,500에서 800 정도 받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겠죠. 타 직렬보다 이렇게 기회가 적고 또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왔다가도 몇 달 못 버티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의 인력난에 대해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담당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젊은 수의사님들이 저희 쪽 공직에 유인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기존의 사명감 갖고는 이제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수의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특단의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유인책이 좀 별도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볼 때는 방역 수당을 조금 인상을 해주고
열악한 저희 근무 여건이란 환경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위 직급을 조금 확대해서 승진 적체가 없이 들어와서 공직에 만족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는 결국 법령 개정이 먼저인데요. 법에 없는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 해당 부서를 찾아가 입장을 물었습니다. 좀 수위직 공무원들을 기피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개선하려고 이제 근무 여건이라든지 또 너무 과도한 업무 같은 걸 좀 분산하는지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수위직 공무원 수당 상향을 위해서 이제 내년도 수당 상향을 위해서 지금 이미 그 의견 같은 걸 제출한 상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공무원들 업무 조금 분담을 하고자 민간 쪽 수의사들이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도 그런 쪽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가축 방역관들의 모습은 위태롭기만 합니다.